깨진 피부 진정시키느라 마스크팩 하는 동생들 많지? 그래서 오늘은 VS 마스크팩 편을 들고 왔어. 꼼꼼히 분석하고 검증해봤으니까 얼른 앉아봐! 안녕 동생들! 드디어 언니가 약속했던 VS 마스크팩 편을 들고 왔어.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진 피부 진정시키느라 마스크팩 하는 동생들 많지? 그런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또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몇 분을 사용해야 하는지, 마스크팩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고민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오늘은 화해와 올리브영 마스크팩 랭킹 3위 안에 드는 제품들과 동생들이 커뮤니티에 남겨준 제품들로 골라서 검증해봤어. 보습력, 끈적임, 진정력, pH 농도,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대별 보습력 수치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검증해봤으니까 얼른 앉아봐! 자, 먼저 사용감을 비교해줄게. 첫 번째 제품,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한번 열어볼게. 이렇게 시트는 간지가 없이 시트만 되어 있고, 이 시트는 셀룰로스 비건 시트라고 하고, 한번 볼게. 이렇게 되어 있고, 두께는 이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얇게 잘 밀착되는 느낌. 딱 얹었을 때 시원한 쿨링감이 있고, 시트는 두껍지 않으면서 좀 얇은 정도. 그리고 향은 거의 없어. 향은 거의 없고, 내용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내용물은 느낌이 이렇게 감성이 거의 없으면서 약간 촉촉한 물 느낌. pH 농도는 폐하 5.92로 나왔어. 다음은 뷰이트리 AC 컨트롤 EX 딘 마스크. 열어보고, 오, 색깔이 남달라. 이렇게 그린 색깔을 띄고 있고, 조금 전 팩과 다르게 얘는 간지가 들어있네. 속에 간지가 들어있어서 피기가 좀 쉽네. 향이 시원한 멘톨? 그런 시원한 향이 확 나고, 시트지는 살짝 두껍지도 않으면서 얇지도 않은 느낌. 그냥 보통 정도의 시트지인데 그 그린 색깔을 띠고 있어서 오히려 더 쿨링감과 이런 걸 더 증진시켜주는 것 같고, 내용물의 점성은 약간 점성이 느껴져. 약간 점성이 느껴지고,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촉촉한 느낌. pH 농도는 폐하 6.52가 나왔어. 다음은 메디힐 워터 마일드 에센셜 마스크. 오, 패키징이 살짝 바뀌었네. 이거 리뉴얼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이 시트가 대나무 유래 시트라고 해.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인 시트고, 이렇게 아주 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비건 생분해 인증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한번 두께를 볼게. 굉장히 얇아서 밀착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 향도 좀 시원한 향이 나고, 굉장히 시원하고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내용물 볼게. 내용물은 점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물처럼 되진 않는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 다음 pH 폐하 농도는 6.88. 다음은 메디힐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아무래도 메디힐이 마스크 부문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두 개나 들어왔네. 요것도 마찬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리뉴얼 됐다는 느낌이 확 나지. 아마 티트리다 보니까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가 쓰면 진정과가 뛰어날 것 같고, 마찬가지 대나무 유래 시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얇은 느낌. 얇으면서 밀착력이 높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딱 발랐을 때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고. 티트리 하면 딱 떠오르는 향이지. 그냥 확 나. 다음 내용물을 점성을 볼게. 점성은 약간 점성이 느껴지네. 어쩌면 이걸 좀 끈적인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굉장히 촉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pH 폐하 농도는 6.57. 다음은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아비브도 워낙 마스크팩으로 유명하지. 한번 볼게. 시트는 특수공법으로 직조된 극세사 시트라고 해. 특수공법으로 직조된 건 어떻게 생겼나 볼까? 다른 시트 마스크보다 약간 시트지가 하얗다는 느낌이 많이 난다. 향은 약간 꽃향 같은 향이 살짝 나고,
이렇게 하얀 색깔의 시트지를 갖고 있고 시트지도 마찬가지 요것도 굉장히 얇아 얇고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쿨레인 가면 막 이렇게 차갑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한 정도 그 다음 내용물이 어느 정도의 점성 갖고 있는 걸까 이거는 점성이 꽤 있어 점성이 꽤 있어서 약간 끈적이다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보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pH 농도는 6.66 틈틈 뚫고 있어 점점 다음은 식염수팩 식염수팩은 어떤 시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줘 언니가 구매한 시트는 순면으로 된 동전 시트인데 식염수에 담그면 부풀어서 마스크팩 모양으로 변하는 거야 많이들 봤었지? 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손 닦으라고 조그만 동전 같은 거 주는데 물 붓고 나면 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 시트에다가 식염수를 25ml를 따라서 이 팩을 만들어 놓은 거고 볼게 했을 때는 약간 거칠네 이게 점성이나 이런 걸 안 잡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질렀을 때는 시트의 그 재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네 다른 것들은 내용물에서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식염수만 이용한 거니까 좀 쿨링감은 뭐 식염수를 얹었다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뭐 시원하다 아니다 이런 느낌은 없고 향은 당연히 안 나고 내용물은 물이야 pH는 5.45 자 동생들 캡처할 준비하고 언니의 사용감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봤어 먼저 시트 재질 부드러운 순으로 나열해봤어 다음은 사이즈 전체 면적을 비교해봤어 다음은 쿨링감 비교를 해볼까? 마지막 pH 농도 비교까지 다들 잘 확인하고 캡처했어?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그 수치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해볼까? 보습력, 보습지속력, 끈적임, 외부 자극에 대한 진정력까지 확인해봤어 첫 번째 보습력 테스트 보습력 테스트 3위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사용 전과 비교해 사용 직후 개선율이 323.71%의 개선율을 보였어 다음은 보습력 테스트 2위 레디힐 워터 마이드 에센셜 마스크 492.63%의 개선율을 보였네 아무래도 에센셜 마스크다 보니까 보습력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 같아 다음은 대망의 보습력 테스트 1위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 마스크 사용 전과 비교해서 사용 직후 개선율이 540.13%의 개선율로 보습력 테스트 1위를 차지했어 다음은 24시간 보습력 지속력 테스트 3위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사용 전과 비교해 24시간 후에 개선율이 91.19%의 개선율을 보였어 2위는 메디힐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사용 전과 비교해 24시간 후 개선율이 99.37%의 개선율을 보였고 다음 대망의 1위는 메디힐 워터 마이드 에센셜 마스크 사용 전과 비교해 24시간 후 개선율이 110.26%의 개선율을 보였네 아 즉각적인 거에는 2위 없고 지속력에서는 1위를 차지했네 다음은 끈적임 테스트 마스크팩을 15분 붙였다가 떼어낸 후 입자가 다른 모래를 묻힌 다음 모래가 남아있는 수치를 비교 분석해서 면적 수치가 작을수록
끈적임이 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위는 폴이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사용 직후 96.70%의 끈적임을 나타냈네. 다음 끈적임 테스트 2위. 2위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사용 직후 26.65%의 끈적임을 나타냈고, 끈적임 테스트 1위. 1위는 다들 예상했지? 뭐가 끈적임 안에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식염수 팩이 끈적임 테스트 1위를 차지했네. 사용 직후 20.43%의 끈적임을 나타냈고, 다음은 진정력 테스트. 진정력 테스트 3위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아무래도 어성초 스티커다 보니까 진정력이 높게 나타났네. 사용 전과 비교해 개선율 12.65%의 진정률을 보였고, 2위는 메디힐 워터마일드 에센셜 마스크. 사용 전과 비교해 개선율 14.32%의 진정률을 보였네. 다음 피부 진정력 테스트 1위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사용 전과 비교해 사용 직후 개선율이 16.80%의 개선율을 보였어. 그래서 1위를 차지했어. 커뮤니티를 보니까 마스크팩을 몇 분 동안 하는 게 제일 좋은지 동생들이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직접 시험해봤어. 과연 몇 분 사용했을 때 보습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 40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트가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사용 후 보습 수치 변화량을 확인해봤어. 한번 볼까? 식염수 팩을 제외하고 모든 팩이 30분 사용했을 때 보습 수치 변화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 하지만 본인 피부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마스크팩 뒷면에 적힌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좋겠지? 얼굴에 열감이 많은 친구들은 빨리 수분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좋아. 자, 꼼꼼하고 과학적인 마스크팩 제품력 리얼 리뷰 잘 봤어? 보습감을 원하는 동생들은 얘네를, 진정을 원하는 동생들은 얘네를, 끈적임이 싫은 동생들은 얘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아직 팩트체크 마스크팩 편을 안 본 동생들이 있다면 여기 위에 뜨는 영상을 얼른 보고 오도록 하고, 이제 마스크팩 어떤 거 사야 될지 다들 정했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 동생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